영어가 즐거워지는 시간 안녕하세요. 강요람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내드린 퀴즈 정답 알려드리면서 오늘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그들은 함께 저녁을 먹고 있는 중입니다. 라는 표현이었죠. They, 여러 명이기 때문에 are having dinner, 함께, together.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있으면 안 되나요? 있어도 돼요. 그런데 영어에서는요, 식사, dinner, lunch, breakfast와 같은 식사에는 it보다는 have라는 단어가 좀 더 어울리게 잘 쓰입니다. 그래서 they are having dinner together. 이렇게 표현하시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표현은요. 제가 주변을 구경시켜 드릴게요. 제가 주변을 보여드릴게요 라는 표현이었죠. Let me 보여주다. Show 당신에게 you 주변을 around. Let me show you around.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표현은 총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너무 비싸요. 두 번째, 할인해 주시겠어요? 라는 두 가지 표현인데요. 사실 이 두 가지 표현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쇼핑할 때 쓰이는 표현들을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오늘 상황을 화면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This is exactly what I've been looking for. How much is it? It's on sale this month. It's 60,000 won. 60,000 won? I can't afford it. Could you give me a discount? It's already a reduced price. I'm so sorry. 오늘의 첫 번째 표현, 너무 비싸요 라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을 살펴보기 전에 오늘 상황을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외국인 친구가 오늘 쇼핑을 갔죠. 그런데 되게 마음에 드는 상품을 찾았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외칩니다. This is exactly what I have been looking for. This is, 이것은 이다. Exactly, 정확히. What, 것. I have been looking for. 내가 찾아오던 중이다. 이것이 바로 내가 찾아오던 중인, 바로 그것이야 라고 얘기를 했죠. This is exactly what. 다음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표현을 넣으면 되는데요. 약간 표현이 어려워서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이것이 바로 내가 원하는 것이야 라고 하기 위해서는 This is exactly what I wanted. Want 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This is exactly what I want.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필요한 바로 그것이에요 라고 한번 얘기해 볼까요? 필요하다, need 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면 돼요. This is exactly what 당신이, you, 필요하다, need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This is exactly what you need. This is exactly what you need.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후에 외국인 친구가 점원에게 이렇게 묻죠. How much is it? 이거 얼마죠?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점원이 6만 원이라고 답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 It's on sale. It's on sale. On sale. Sale 중이란 표현으로 여러분들 유용하게 쓰이니 꼭 챙겨주세요. It's on sale. 이거 세일 중이에요. 6만 원밖에 안 해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외국인 친구 이렇게 외쳐요. I can't afford it. I can't afford it. 나 너무 비싸서 살 수가 없어요. 나는 cannot. 할 수 없다. Afford. 경제적인 여유가 되다. 이런 뜻이에요. It. 그것을. 그것에 대해서 너무 비싸서 지불할 수 없어요. I can't afford it.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비싸다라는 표현. 직접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비싼. Expensive. Expensive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It's too expensive. It is. 그것은 이다. Too. 지나치게. 너무. Expensive. 비싼. It's too expensive. 이렇게 표현하시면 너무 비싸요 라는 의미도 되겠지만 여러분들 좀 더 원어민처럼 표현하시기 위해서는 I cannot afford it. I can't afford it.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I can't afford it. I can't afford it. 오늘의 두 번째 표현, 할인해 주시겠어요? 라는 표현입니다. 영상에서 외국인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I can't afford it.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싸서 물건을 사지 못할 때 뭘 해야 되죠? 네, 흥정을 해야 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할인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할인해 주시겠어요? 외국인 친구 이렇게 얘기했어요. Could you? 당신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Give, 주다. Me, 나에게 a discount, 할인을. Could you give me a discount? 당신 나에게 할인 좀 해 주실 수 있어요? 이렇게 물었죠. 두 번만 함께 읽어볼게요. 할인해 주시겠어요? Could you give me a discount? 할인해 주시겠어요? Could you give me a discount?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자, 당신 말고 제가 할인을 좀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달리 표현하는 방법도 있어요. 뭐뭐 할 수 있을까요? 어떤 표현이 있었죠? 네, can이라는 조동사 있었죠? Can I?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받다, get, 할인을, a discount. Can I get a discount? 다시 한번, can I get a discount? 이렇게 표현하셔도 역시 할인해 주시겠어요? 라는 의미로 통하게 됩니다. 자, 할인만큼이나 여러모로 쓰이는 표현이 또 뭐가 있죠? 물건을 샀는데 사이즈가 좀 작거나 크거나 아니면 색이 나랑 잘 안 맞을 때 뭘 하면 됩니까? 네, 가게 다시 가서 교환해야겠죠? 교환하다, exchange라는 단어가 있어요. 저 이거 교환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한번 얘기해 볼까요? 뭐뭐 할 수 있을까요? Can I exchange it? 다시 한번 Can I exchange it?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빨간 색깔로 바꾸고 싶어요 라고 새로운 상품을 얘기할 때는 앞에 for라는 단어를 사용하셔서 for a red one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빨간 색깔로 바꿔주시겠어요? Can I exchange it for a red one?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자, 사이즈가 조금 큽니다. 그래서 작은 사이즈로 바꾸고 싶어요. 작은 사이즈로 바꿀 수 있나요? Can I exchange it for a small size? 다시 한번 Can I exchange it for a small size?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옷이 좀 작아요. 큰 걸로 바꿀 수 있어요? 큰, large라는 단어가 있죠? Can I exchange it for a large size? Can I exchange it for a large size?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환을 살펴봤어요. 마지막, 환불 한번 해봅시다. 환불, 영어로는요, refund라는 단어가 있어요. 저 이거 환불할 수 있을까요? 이거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한번 얘기해 볼까요? 할 수 있을까요? Can I 받다, get 환불, a refund. Can I get a refund? 다시 한번 Can I get a refund? 라고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퀴즈, 다음 두 문장을 영어로 바꿔보세요. 첫 번째, 이것이 바로 내가 당신에게 말했던 거예요. 여기서 힌트 드릴게요. 말하다는 tell이라는 단어가 있었죠? 그럼 말했다, 과거형은 어떻게 만들까요? 네, told라는 단어를 있어요. T-O-L-D, 이 단어를 활용해 보세요. 두 번째 표현, 이거 중간 사이즈로 교환할 수 있어요? 라는 표현입니다. Nothing is impossible. 불가능한 것은 없다. 여러분들의 생활을 자유자재로 영어로 얘기할 수 있는 그날까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할게요. 그럼 우리 또 다음 주에 만나요. See you next week. Bye bye.